온천의 첫걸음 탈의실에서부터 시작된 기선제압. 여기도 5점, 여기도, 여기도 5점만 8,000개가 넘는다. 그뿐이랴, 한눈에 담기도 어려운 실내 온천에는 탕이 뭐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뭐 어지러워라. 이게 대체 몇 개야? 我们顺宁温泉呢是荣获英国吉尼斯总部权威认证的全球最大的室内温泉。我们总地总共占地是13万平方米，啊，有100多个温泉泡池。 이곳을 만들기까지 공사 기간만 무려 10년. 그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했다는데. 아니, 온천에서 이게 수준이 떨어지게 뭐야 이거? 我觉得这温泉挺大的，所以来划一下船。我感觉这是世界最大的室内温泉，我感觉挺棒的。 장미탕, 알로에탕 등 많아도 너무 많은 온천탕. 각 탕에 10분씩만 앉아있다 나온다 치더라도 모든 온천탕을 이용하려면 약 16시간이 걸리는 셈. 有的温泉没有小孩玩的，要不这块分那个儿童游乐区，就没事儿就带孩子，因为这儿有温泉，能游泳，能空气又好，比较全。 여기에 최근 중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급스러운 개인 서비스도 준비했다고. 열려라 참깨! 아니 열려라 돌다리! 따로 비용을 지불하면 열리는 개인탕에선 온천뿐 아니라 마사지까지 즐길 수 있단다. 200元一次，然后每次是2个小时。 이런 초대형 온천을 관리하기 위해선 직원들의 24시간 폴가동 수고가 필수. 온천 바닥에 까는 작은 돌멩이 하나도 일일이 직원 손을 거쳐야 한다고. 每天都得做的，具体做多少个收不出来，这得好几筐那个，每天得做。 哎呀，每天都洗，累坏了，一点都不想洗了。 힘들지만 돌멩이 빨래 끝. 아우 깨우네. 온천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 있으니 바로 수건이란다. 아이고, 아 그냥 산을 잃었구만요. 大约就有个30米了，一天拉十来趟，十来次。 여기에 온천을 즐기며 먹도록 준비된 과일 간식까지. 직원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행여 고객에게 접시 바닥이라도 보일까 수시로 과일 접시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 직원. 그를 따라간 과일 저장군은 웬만한 과일 가게가 부럽지 않게 과일이 많다. 这个这是我们每天给客人提供的免费水果，逢周末、五六日，现场人要多的时候，大概下7-8百斤。 이만하면 규모도 서비스도 세계 제일의 온천이라 할 만하겠다. 아，这你说的吧？我那非常全球最大的，非常荣幸，非常荣幸能到全球最大的温泉洗澡，非常荣幸。 인구, 영토, 놀라운 경제 발전, 요 삼박자가 만들어낸 중국의 신일의 전설. 앞으로 또 어떤 기발한 대륙의 스케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 궁금하다. 궁금해. 따뜻해진 봄 날씨에 나들이 나서는 차량도 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도로 위에선 웃지 못할 사건 사고에 요지경 백태까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하이패스 무단 통과로 미납 통행료만 수백만 원. 이들을 쫓기 위한 상습 체납자 전담반이 생겨나는가 하면 차와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뚫고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에 도로의 무법자 카포까지. 불법 운전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숨막히는 단속 현장을 VJ카메라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를 어지럽히는 무법자들이 떴다. 도착해서 차세요. 이때다 하고 밟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또 이때다 하고 또 단속하는 겁니다. 도로 위 천방지축 무법자들, 그 위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경찰들이 있다. 잡느냐 잡히느냐, 그들의 불꽃 튀는 추격전, 그 현장을 쫓아가 보자. 지난 3월 9일 밤 도로의 무법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됐다. 자동차 관리법 34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법 개조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조 전조 등은 일반 등보다 30배나 밝고 빛의 각도도 넓은 것이 특징. 단기간 동안 반대 차선 운전자의 시력도 감퇴시킬 수 있다는데. 큰 사고로,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오토바이 폭주가 있었다면 최근엔 자동차 폭주, 일명 카폭이 성행. 일반 운전자